미역국 만들려고 하거든요. 오랜만에 미역국 이거 한솥 만들어 놓으면 되게 며칠 동안 밥 말아서 먹기 좋거든요. 그래서 뭐한 대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먼저 고기 이거는 그냥 마늘, 간장에 그리고 미립 넣어서 이렇게 좀 넣어 놨고요. 그 밥은 이렇게 좀 불려서 그냥 흰 쌀밥에 먹으려고 해요. 사실 김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에러긴 해요. 근데 일단 뭐 만들어 볼게요. 미역국. 김치를 다 먹어가지고 양파 절인 소스로 그냥 먹어야겠어요. 이거를 김치 대신으로 저는 먹을까 합니다. 고춧가루도 좀 뿌려줄게요. 잘 됐네. 랩이 너무 잘 됐어요. 오랜만에 이 하얀 쌀밥. 하얀 쌀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현미고 나발이고. 이 정도만 먹자. 미역은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. 많이 먹으면 또안 좋다고는 하지만. 저도 요즘 되게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모모, 그거 그릭 모모, 그릭 복숭아라고 하죠. 복숭아 안에 씨를 발라내고, 뭐,이나, 뭐 이런 그릭 요거트를 넣어가지고 먹는 뭐 디저트더라고요. 저도 그 대세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씨를 빼야 되는데, 뭐 이게 좀 만만치가 않나. 어떻게 빼는데 이거? 오, 뺐다. 뺐습니다.
하나 내고 여기에 세상 꾸덕한 이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꾸덕한 요거트는 파인 것 같아요. 가격은 좀 많이 사악하지만 이게 세상 제일 꾸덕한 거거든요. 저는 무지방 별로 안 좋아해요. 무조건 지방 있는 걸로. 와, 꾸덕함 보이시나요? 이 꾸덕함, 꾸덕함. 싱가포르에서 꾸덕한 요거트 찾으실 때 파에를 꼭 찾으시면 됩니다.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. 속을 꽉 채워주시고요. 껍질을 벗겨야 돼요. 참 손 많이 가네. 와, 이 저 화이트 피치긴 한데 이게 껍질이 잘 안 벗겨져가지고 껍질 벗기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. 그렇게 이쁘게 벗겨지진 않았어요. 어야둥둥 그래도 그냥 만들어 볼게요. 그래놀라를 일찍이 깔아줘요. 이렇게 메이플 시럽도 그래놀라랑 같이 택배 온거 조금 뜯어볼게요. 뭐 거창한 건 없고요. 일단 제가 토너랑 뭐 그거 클렌징 오일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서 라자다에 그게 있더라고요. 한국 제품인데 독도 토너라고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. 어? 어? 나 토너
200ml 시켰는데 클렌징밖에 안 왔네. 오 마이 갓. 진짜 황당하다. 이게 뭐니? 토너 50ml밖에 안 왔어요. 저 200ml 시켰는데. 아 진짜 짜증나. 이렇게 좀 빼난 게 왔어요. 그래서 이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클렌징은 이걸로 구입했거든요. 이거 독도 이게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, 한국에서도. 근데 라자다 입점에 있어가지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한번 구입해본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저 200ml 시켰는데 50ml밖에 안 왔어요. 이거 빨리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 그냥 박스 이렇게 싸, 진짜 한 몇 주 동안 싸놓고 뜯지도 않았거든요.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랑 독도 클렌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려고 해요. 이것도. 아, 좀 기분 나쁘네. 이렇게 돼가지고. 이건 뭐냐면,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컨테이너를 좀 샀어요. 일단 바구니 같은 거. 약간 빈티지스러운 걸로 사봤는데, 이렇게 돼요.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그냥 저기 수납 공간 수납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거 있잖아요. 저기 짠짠 캐비넷 안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분리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색깔도 좀 귀엽더라고요. 이렇게 세 가지 색깔 구입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도. 바퀴가
조명 되게 좋다. 어, 니 조명이 뒤에, 장난 아니다. 니 뒤에 한입 있다. 오. 어머, 사람 되게 좋아한다. 사람 진짜 좋아한다. 토토야, 토토야. 토토, 토토, 토토. 내 강아지 있는지 몰랐어. 토토, 손. 토토. Give me five. 헤헤헤. Same as my dog in Korea. Name is Toto. Toto. How old? How old? Only four. 네 살이라고 했어. 솔직히 약간 맞지? 약간 늙어 보이는 뒷모습. 내가 간식 들고 와가지고 딱 줘야 되는데 그럼 내 옆에 있을 텐데. 옆자. 토토. 근데 자기 이름이 토토가 아니야? 아니 토토라고 하니까 전화부드라 이거 했지. 토토 아이가. 토토 아이가. Cheer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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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. 아, 여기 너무 좋다. 이빠 또 우리 해피아워에 오자. 7시. 아까 몇 시대? 확인해봐. 4시 아니다. 4시에서 7시 아니다. 오늘 딱 봐도 될 뻔했어. 마사지 받고 나서 마사지 안 받았으면은 뭐 와도 되지. 맞네 맞네. 1시간 하겠나? 4시에서 7시. 해봤지? 막 건장 몇 개? 어? 좀 건장 몇 개? You want some more butter? Yes. Yes for me. Only for her. 포멜로 과일.